안녕하세요, 려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 근래에 견적문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2019년 8월 이번 달이죠, 최신 추천 견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사실 제가 뭐 6월달, 7월달은 라이젠, 뭐 젠2 기다리시는 분들 때문에 존버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추천 견적을 일부러 안 올렸었고요. 7월 말부터 이게 부품 업체들이 자꾸 막 부품 가격 가지고 막 장난질을 하고 막 이러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사지 말라고, 일반 분들 사지 말라고 추천 견적을 안 올렸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견적 문의가 많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추천 견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견적에는 정품 윈도우나 소프트웨어 설치비, 조립비, 뭐 배송비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모든 견적의 저장 공간은 각 개개인들마다 사용하려는 용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드를 제외하고 SSD 한 개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부품 가격은 수시로 변동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방학 시즌이어가지고 부품 가격이 지금보다 또 올라갈 거예요. 이 부품 업체들이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에요. 부품 가격을 분명히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천드리는 견적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액대별 려덕 컴퓨터의 2019년 8월 추천 견적을 함께 보시죠. 먼저 30만원대 추천 견적입니다. 30만원대는 기본 사무작업 및 간단한 포토샵 작업에 적합하고 게임은 부차적인 분들을 위한 그런 견적이에요. 라이젠 2200G는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제품이라서 따로 그래픽카드를 사지 않아도 되고, 내장 그래픽카드 기능 중 하나인 플루이드 모션을 통해 영화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남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야구 동영상에서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꽤나 괜찮아서 롤 풀옵션으로 50에서 60프레임 가까이 뽑아줄 수 있어요. 사무용으로도 충분한 성능인데 게임까지 가능하니 정말 괜찮죠? 다음은 50만원대 견적이에요. CPU는 인텔의 i3 9100F로 선택했는데요. 현재 나와있는 4코어 제품들 중 게임 성능이 가장 좋은 CPU예요. 9100F는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꼭 외장 그래픽카드를 추가해서 구성해 주셔야 돼요. 메모리는 삼성 8기가 2개, 듀얼 채널로 16기가를 구성했고요. 그래픽카드는 사파이어의 RX570입니다. 동급 성능인 GTX 1060 3기가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상당히 우월한 제품이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추가적으로 RGB 감성을 살리려고 9,000원 정도 투자해서 쿨러를 추가했는데요. 이거는 선택사항이니까 RGB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빼셔도 무방해요. 다음은 60만원대입니다. 얘는 게임과 작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견적이에요. CPU는 다음 70만원대 견적에 나올 9400F와 비교했을 때 게임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멀티 작업 성능이 월등히 좋은 제품이라서 여러가지 작업을 병행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제품이에요. 그래픽카드는 파워컬러의 RX580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만 정품이 아닌 벌크라는 점, 그리고 언더볼팅이라는 별도의 작업을 거쳐줘야 보다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 개인 사용자분들은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70만원대 견적입니다. 70만원대 견적에 들어간 9400F는 현재 최강의 가성비 게이밍 CPU인데요. 약 7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라이젠 3600과 비교해도 게이밍 성능에선 그다지 많이 밀리지 않는 그런 CPU예요. 여기에 현재 메인스트림 그래픽카드 시장을 거의 뭐 먹었다시피 할 수 있는 GTX 1660을 구성했기 때문에 아주 여유로운 그런 게이밍을 즐길 수 있는 견적이에요. 배그 같은 경우 안티 텍스처 울트라로 하고 거리 시야는 매우 낮음으로 해둔 상태로 평균 170프레임 정도 유지가 되고요. 국민 옵션으로 만약에 세팅을 하면 지금보다 약 15프레임 정도
하락이 되지만 그래도 150프레임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144 모니터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80만원대 견적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70만원대 견적에서 보셨던 GTX 1660보다 성능이 좀 더 좋은 GTX 1660 Ti가 들어가는데요. 그 외에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에서 프레임이 평균 10% 정도 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턴 앵간한 PC방 안 부러운 그런 성능을 보이는 견적들이고요. 100만원대부터 갈게요. CPU는 AMD의 최신작 라이젠 5 3600이 들어갑니다. 게이밍 성능은 i7 8700, i5 9600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전까지 문제가 되었던 IPC 문제와 미세 끊김 문제도 확연히 개선된 최신판 라이젠입니다. 3600은 게임 성능이나 멀티 작업 성능이나 모두 우수한 제품이라 방송이나 작업 어떤 것이든 올라운더로 활약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에 맞춰 그래픽카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100만원대는 지포스 RTX 2060이 들어갑니다. RTX 2060은 배틀그라운드에서 국민 옵션으로 150프레임 방어가 가능합니다. 디비전2는 풀업에서 평균 75프레임 정도 유지가 됩니다. 오버워치에서도 평균 190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원활한 게이밍이 가능해요. 120만원대는 CPU를 3600X로 사용했는데요. 3600보다 게임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의 최신 모델 RTX 2060 슈퍼로 올렸는데요. 2060 슈퍼는 모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기존 RTX 2060과 최소 10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데 게임에서 최소 15, 최대 20프레임 가까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PM981은 삼성의 NVMe SSD인데 일반 SATA SSD보다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 인기가 많아요. 다만 병행 수입이라 무상 AS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점은 유념하셔야 돼요. 이번엔 130만원대 견적입니다. CPU는 인텔의 i7-9700F를 사용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만원만 더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일반 9700으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700F는 내장 그래픽이 없고 9700은 내장 그래픽이 있는데요. PC를 사용하시다 그래픽카드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장 그래픽이 있는 건 의외로 굉장한 이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픽카드는 라데온의 최신작 RX 5700XT를 사용했습니다. 뭐 대충 RTX 2060 슈퍼보다 약간 더 좋은 성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150만원대는 130만원대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만 RTX 2070 슈퍼로 올렸습니다. 2070 슈퍼는 솔직히 성능과 가격 밸런스가 가장 합리적인 그래픽카드의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로는 성능은 좋아지지만 가성비를 생각하면 별로 안 좋아요. 160만원대 견적은 원컴 방송 시작에 적합한 견적이에요. CPU는 라이젠 7 3700X가 들어갑니다. 원컴 방송용 견적에서 게이밍도 챙기고 작업도 챙길 수 있는 그런 CPU라고 보시면 돼요. 램도 넉넉하게 16기가 2개로 32기가를 구성해서 무거운 작업을 돌릴 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장장치도 970 에버플러스를 사용해서 안정성과 속도 둘 다 확보했습니다. 라이젠의 PBO 기능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온도에 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오버클럭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 가성비가 가장 좋은 일체형 수냉쿨러를 추가했어요. 뭐 좋은 보드를 사용하면 좋지만 보드는 예산상 450 스틸레전드로 선택했고요. 다음은 180만원대 견적입니다. 이번 견적은 완전 게임용 견적이에요. CPU를 이전 120만원대 견적에서 사용했던 3600X로 내렸습니다. 그만큼의 차액을 그래픽카드에 투자해서 RTX 2080 슈퍼로 확 올렸습니다. 이것만으로 이 견적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네요. 푹 넘어와서 210만원대 견적이에요.
이 친구도 180만 원대의 피를 이어받은 완전 게임용 견적이에요. 100% 게임용. CPU를 현존하는 CPU 중 게임 성능이 최고라고 볼 수 있는 9700K로 바꿨고요. K버전은 오버클럭을 지원하는 만큼 국민 오버를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애즈락의 Z390 익스트림 4 보드를 사용했습니다. 오버클럭으로 오르는 성능만큼 발열도 증가하기 마련인데요. 발열 해소를 위해 바이크스키에 수냉쿨러도 하나 넣었습니다. 국민 오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8월 추천 견적 마지막 260만원대 멀티 작업용 컴퓨터입니다. CPU는 3900X로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등 3사 동시 송출도 거뜬하게 버텨줄 든든한 CPU입니다.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대용량 파일을 다뤄야 하는 상황이 자주 오는데요. MSI의 X570 게이밍 플러스 메인보드와 970 에버 플러스라면 파일 이동 시간도 줄이고 병목 현상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램은 16기가 두 개로 32기가 구성해 그래픽카드는 RTX 2080보다 높은 RTX 2080 슈퍼를 사용했고 파워면과 시소닉의 750W 80플러스 골드 풀 모듈러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쿨러는 EVGA의 CLC280 제품으로 사용했는데요. CLC280은 일체형 순행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NGXT 크라켄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성능을 보여주는 데다 EVGA 로고 LED도 굉장히 깔쌈하기 때문에 멋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풀옵에서 약 115프레임 정도 유지가 되고 오버워치는 풀옵에서 222프레임 정도 유지가 됩니다. 배틀필드5도 풀옵에서 164프레임 정도 유지가 돼요. 네, 다들 잘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8월 추천 견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매달 추천 견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도컴퓨터 카카오톡이나 블로그, 곧 오픈할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